신디클래스입니다. Let's read a book. 네, 9번 life입니다. 어디인지 묻고 집 앞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잠깐만 기다려줄래요?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Where are you? Are you almost here? I am in front of the house. Okay. Can you give me 5 minutes? Sure. Take your time.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Are you almost here? I'm in front of the house. Okay. Can you give me 5 minutes? Sure. Take your time. 잘하셨습니다. Key expression 1. 자, 첫 번째 장면인데요. Where are you? 어디 있어요? 어디쯤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디 있어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렇게 얘기하죠. Are you almost here?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왔나요? Are you almost here? 라고 묻습니다. 또 오고 있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Are you coming here? 그쵸? Are you coming?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집에 다 왔을 때 I'm coming. I'm coming.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가고 있는 길이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제가 왔어요. I'm coming. 가고 있어요. 아, 오고 있어요? Are you coming? 하지만 I'm on my way. On my way.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셨죠? I'm on my way. I'm on my way. 나 거기 가는 길이야. I'm on my way there. 까지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에? 라고 물어본다면 Are you almost here? 그렇죠. 거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예요, 영어로?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여기 다 왔어요? Are you almost here? 그렇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찾고 연습해 보세요. Key expression 2. 네, 두 번째 표현이죠. I'm in front of the house. In front of the house. 어떤 위치를 얘기할 때 바로 앞에 in front of 했어요. 옆에 할 때 우리는 그쵸? 옆쪽에 할 때 우리가 next to라는 표현을 쓰고요. 바로 그 근처에 있어. 뭐 nearby라든지 뒤에 있다. 뒤는 어디일까요? behind. 그쵸? behind you. behind you. 네 뒤에 있지. behind you.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위치 표현인데요. 집 앞이에요. 라는 표현에서 I'm in front of the house. 그쵸? 나 집 근처에요. 거의 다 왔어요. 이런 표현으로 I'm nearby the house. 집 근처예요. I'm nearby the house. 가는 길이야. 아까 제가 했던 표현이죠. I'm on my way. I'm on my way. 거의 다 왔어요. 가는 길이에요. 또 집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m in the house 하지 않고요. I'm at home. At home. 이렇게 얘기하죠. I'm at home. 그렇죠. 어디에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라고 할 때 우리가 I'm almost there. 그쵸? 여기에요. 라는 표현이 거기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I'm almost. I'm almost.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회화가 가능하겠죠?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바로 보일 경우 여기요. I'm here. I'm here.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I'm in front of the house. I'm in front of the house. 우리가 I am 이렇게 하지 말고 I'm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거 들으신 대로 자꾸만 소리를 흉내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Key expression 3. 네, 좋아요. 네, 알았어요. 5분만 기다려주겠어요?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Okay, can you give me 5 minutes?
그렇죠. 5분 만에 나오면 괜찮고 10분도 걸릴 수 있지만. 그렇죠. 잠깐만요. Just a minute. Just a minute.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기다려줘. Please wait for me. Wait for me. 기다려줄 수 있겠어? 이런 표현은 Can you wait for me? 저를 좀 기다려줄래요? Can you wait for me? 저한테 5분만 기다려줄래요? 그쵸? 이렇게 5분 할 때 Can you give me 5 minutes? 그쵸? Can you wait for me? Just 5 minutes? 5분만요. 집 앞이야 했을 때 뭐 다 바로 됐기 때문에 가고 있어. 나가요. I'm coming. I'm coming. 내가 누구한테 가까워질 땐 우리가 coming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이라든지 어느 장소부터 멀어질 때는 go를 쓰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때는 I'm going. I'm going. I'm going to 어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가까워질 때는요. I'm coming 합니다. I'm coming. 그렇죠? 한국말로 했을 때는 약간 좀 헷갈려요. 내가 갈게요. 당신한테 가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I'm going 같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I'm coming. I'm coming. 잘 사용해 보세요. 5분만 기다려 줄래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Can you give me 5 minutes? 잘하셨습니다. 키 익스프레션 4.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할 때 약간 뭐 친하면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해! 라고 하겠지만 또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Sure!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너의 시간을 가져라 하지만 시간 갖고 충분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시간 갖고 하세요.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ake your time. 그렇죠?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문제 없어요. 뭐 좋아요. 여러분들 It's okay. It's okay. Sure. It's okay. 또 뭐 No problem. No problem. 그렇죠? 문제 없어요. 뭐 전혀 문제 될 거 없어요. No problem.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 don't care 뭐 이런 표현들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hurry up, hurry up, hurry 좀 서둘러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we don't have enough time. Enough. 그러니까 충분한 이런 단어를 써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바빠요. We don't have enough time. We don't have enough time. Please hurry. Hurry.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on the double. On the double. Double. 두 배예요. 빨리빨리 해. 이런 표현으로 on the double 쓸 수도 있고요. 뭐 외워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죠? Hurry up. Please hurry 라고도 하실 수 있고 뭐 좀 시간이 여유롭다면 No problem, no problem 해주시면 좋겠죠. 네, speaking drill입니다. 좀 5분만 기다려주겠어요? Can you give me 5 minutes? 네, 이렇게 말도 하죠. Can you give me 5 minutes? 전화 같은 경우는 Can you hang on? Can you hang on? 이렇게 많이 합니다. 끊지 말고 기다려주시겠어요? Can you hang on for a minut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표현도 있고요. 우리 이제 스피킹 드릴에 보면 도와줄래요? 라고 할 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그렇죠? 또 부탁 좀 들어줄래요?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가까이로 와주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close 하면 닫다지만 close 하면 좀 가깝다가 돼요. 그래서 가까운이 되기 때문에 Can you come closer?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천천히 하세요.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다른 표현은 또 계속하세요. 하던 거 쭉 하세요. 그냥 하세요. Go ahead. 먼저 뭐 하세요. 할 때 우리가 Go ahead.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Calm down. Calm down.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진정하세요. 쿨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Be cool. Be cool.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또 많이 쓰는 표현이 괜찮아요. 그리고 take your time. 이 표현이 잘 안 나올 때는
That's alright. That's okay. That's alright. That's okay. 이렇게 말해주면 편하겠죠. 5분만 기다려줄래요? Can you give me 5 minutes? 그렇죠? 천천히 하세요. Take your time. 때로는 That's alright. Go ahead. 자, 이런 표현들 말하듯이 많이 소리를 내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예요? 거의 다 왔어요? 난 바로 집 앞이에요. 알았어요. 5분만 기다려줄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자꾸만 발음이 내가 이상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은 조금 접어두시고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머릿속에서 필터 없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생각했다 말하면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한국말 카드 우리 있죠? 키 익스프레션을 자꾸 이용하셔서 자꾸만 한국말로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개의 전체 과정이 끝났습니다. 되게 활용하기 좋은 표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뭐 제가 수업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EBS E-English의 왕초보 영어 기초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토대로 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만 빼서 우리가 실버 시니어 수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면서 그 카드를 한글만 놓고 영어로 얘기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옐로우 단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도 기대되지요? 네, 다음 학기 때도 즐거운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길 바라면서 옐로우 단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여러분 모두 모두 멋지시고요. 다음 학기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